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가스랜턴 한 개와 오랫동안 사용한 버너용품 한 개를 같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백패킹용품으로 유명한 프리머스에서 나오는 가스랜턴 중에 마이크론 랜턴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가스랜턴인데요. 이 랜턴의 가장 큰 특징은 특이하게도 글러브가 유리가 아닌 메쉬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유리가 아니라서 파손의 염려가 적고 불빛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감성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또한 메쉬 부분이 가열되면서 작지만 제법 따뜻해서 임시 손난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가격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부담되는 고가의 랜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국내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메쉬 가스랜턴인데요. 현재 인터넷 최저가로 약 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콜핑이라는 곳에서 OEM으로 제조한 제품인데 동일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저는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를 좀 더 선호하는데요. 부피는 좀 더 커지지만 가스랜턴 특성상 멘틀 부분이 쉽게 깨질 수 있어서 이런 점에선 좀 더 안전합니다. 메쉬 소재는 튼튼하고 마감도 괜찮아 보입니다. 케이스 하단부를 보시면 길쭉이 부탄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성품을 보면 보관 케이스, 랜턴 본체, 멘틀 2개, 반사판, 가스 지지대와 어댑터입니다. 먼저 본체를 살펴보면 제법 튼튼한 메쉬망과 화력 조절 밸브가 있고 점화 버튼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점화 버튼은 구조상 이쪽 부분을 누르시는 게 고장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검사 필증도 붙어 있습니다. 가스는 나사 부탄 가스도 이용할 수 있고 길쭉이 일반 부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길쭉이 부탄을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케이스 하단부에 지지대를 연결하시고 4개의 보조 지지대를 펼쳐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나사 부탄가스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메쉬 안전망을 돌려서 분리해줍니다. 가스랜턴은 심지 부분에 멘틀을 우선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멘틀 설치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멘틀을 보시면 위쪽에 작은 구멍과 아래쪽에 좀 더 넓은 구멍이 있는데요. 넓은 구멍 부분으로 끼워주고 아래쪽을 당겨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래쪽 멘틀 부분이 점화 스파크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멘틀을 먼저 태워줘야 하는데요. 우선 멘틀의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가스 밸브를 열어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줍니다. 라이터가 없으실 경우엔 점화 장치로 불을 붙여줘도 됩니다. 멘틀에 불이 붙으면 하얗게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대략 1-2분 정도면 하얗게 변합니다. 멘틀이 하얗게 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큰 충격을 주면 깨지게 되므로 다시 시작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멘틀 준비가 되면 이제 안전망을 씌워줍니다. 가스를 체결하고 점화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가스를 사용하는 랜턴은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꽤 밝은데요. 밝기 조절도 잘 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철망 사이로 직접 보이는 불꽃이 감성적인데요. 예상보다 철망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백패킹이나 작은 쉘터에서 간이 손난로로 이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물론 환기는 필수이며 절대 텐트 내부에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단사판은 한쪽으로 빛을 더 밝게 비추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 25룩스 정도의 밝기가 좀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여름에 이 반사판에 모기향 매트를 집게로 붙이시면 제법 효과가 좋은 모기향 훈증기로도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세워서 쓰거나 붙어있는 와이어 스트링을 이용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가스랜턴은 사용 시 매우 뜨겁기 때문에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랜턴을 최근에는 분위기용 감성 랜턴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명 델타 오덕이라고 불리우는 삼각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소형 백패킹용 스토브를 오토 캠핑에서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제품명 그대로 모양은 삼각형이고 다리 부분이 펼쳐지는 버너 스탠드입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만원에서 2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백패킹용 스토브는 화력은 괜찮지만 이렇게 상부 버너 부분의 거치대가 좁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부피가 큰 코펠을 올리기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요. 버너 스탠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삼각 스탠드를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보시면 상부 부분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작은 거치대가 붙어 있습니다. 다리는 3개이며 이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백패킹 버너부터 조금 작은 오토캠핑용 버너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으면 부피도 작아서 백패킹 때도 큰 부담 없이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큰 코펠이나 후라이팬도 부담 없이 올릴 수 있고 아랫부분이 둥그런 중화웍이나 작은 그릴드까지 올릴 수 있어서 작은 백패킹용 버너를 오토캠핑에서도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스탠드의 높이를 낮추시면 야간에 테이블 위에서 가스랜턴을 쓰실 때 안전펜스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가스랜턴과 가스버너용 활용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메시 가스랜턴은 사용 전에 사용법을 꼭 숙지하시고 절대 밀폐된 텐트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